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이구 우리 애기 선물이야. 메리 크리스마스. 장로님 제가 우리 예리가 주일 학교 올라가면 언약 하라의 버지만 되게 해달라고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라, 너희 담당 쌤이 될 언약 할아버지란다. 축하드리라. 안녕. 장로님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경쟁이 치열하구만. 내가 우리 예원의 아이들 모두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느 반에 가든 하나님의 절대주권! 절대주권! 장모님, 근데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스타트만 하러! 스타트만이요? 와, 언약 할아버지와 3인 1조 되신 멤버들이 부럽네요. 장모님, 누구랑 멤버세요? 어, 비밀? 아, 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요. 우리 삼총사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와. 아이고 힘들다. 어른 땡. 어른 그만해. 땡. 어른 땡.
얼음. 네. 할아버지. 어이 고가. 메리 크리스마스. 어유 우리 고기 선물. 와 내가 좋아하는 사탕이다. 할아버지. 어이고 우리 연지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도 선물 주세요. 그래 그래. 어이고 너도 메리 크리스마스. 저도요. 어이고 그래 선물 주마. 어이고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할아버지 누구세요? 나? 이종아. 너는? 저는 백성준이야. 저는 문수아예요. 얘는 김아담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나?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요? 나도 하나님 자녀인데.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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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자녀가 뭐예요? 곧 크리스마스지? 너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 줄 아니?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 날이요. 저는 크리스마스에 예배 드린 후 부모님, 누나, 형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저 화곡동에 맛집은 다 알고 있는데 할아버지도 필요하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으이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라고.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할아버지도 왜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에이 오늘 처음 만나서 사랑한다고요? 혹시 할아버지 산타예요? 아니 그러면 왜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는 이유가 있지. 이유요? 이유가 뭔데요? 그 이야기는 좀 길어. 할아버지 이야기 듣고 싶어요. 저도요. 저도 듣고 싶어요. 너희들 다 듣고 싶어? 네. 좋아. 그럼 오늘은 너희들에게 내 이야기를 선물하마. 나는 예수님인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었단다. 여자의 호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끝을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요 하신 말씀을 이유로 하시니 이 시대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아멘 보라 처녀가 이제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미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부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두뇌의 달을 위하여 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어느 크리스마스 날이었지. 그날은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들렸단다. 그날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인생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날부터 신기하게도 내 인생에서 우울함은 사라지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어.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맛있던지 난 매일매일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았지. 그렇게 예수님은 내 인생에 선물로 오셔서 나에게 참 행복을 주셨단다.
예수님을 만나고 참 행복을 누리고 있었지만 한 가지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단다. 사실 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 부럽고 아이가 너무 갖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어. 예수님, 벌써 올해도 다 가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이를 두고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저에게 아이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아이든지 예수님이 제게 주시면 소중하게 키우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꼭 선물같이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어. 마을에 큰 사건이 생겼어. 불이 나서 마을 전체를 덮어버렸지 뭐야. 많은 어른들이 죽고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생겼어. 그래서 나는 부모를 잃거나 다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단다.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주님이 내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 부모를 잃거나 다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말이야.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크리스마스 때 또 예수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이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단다. 나는 크리스마스만 그리스도의 날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행복의 나에게 왔지만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니 아이가 없는 문제가 나에게 항상 걸렸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 그래서 나에게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란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세상에는 행복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있더구나. 성적이 좋지 않다고 부모님께 많이 혼나는 아이, 부모님이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아이, 몸이 많이 아픈 아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아이, 꿈은 있지만 집이 가난해서 그 꿈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 이 모든 아이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서 나처럼 행복해지길 원했단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잡고 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어. 그리고 틈만 나면 너희들 같은 아이들을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지. 특히 크리스마스만 다가오면 선물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진짜 선물이었던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단다. 지우와 기뻐하며 축하하는 거였군요. 아, 아주 똘똘하구나.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지요? 그렇단다. 너희 너
하나님 자녀가 뭐냐고 물었지? 네. 크리스마스는 산타에게 선물 받는 날도 아니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날도 아니란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날이야. 아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축하한다. 축하해. 너 이제 예수님이랑 생일이 같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처럼 크리스마스가 선물 받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날인 줄 알았단다. 사탄은 크리스마스가 너무 중요한 날이라서 크리스마스 의미를 변질시키려고 산타와 선물을 크리스마스 주인공으로 바꿔버렸어. 이제는 우리들이 크리스마스에만 메리 크리스마스 할 게 아니라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를 누렸으면 좋겠구나. 저도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 할래요. 저도요. 그래. 저도요. 그럼 우리 모두 매일매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Thank you.
Thank you.
네, 담임 목사님께서 강당 위로 올라오시겠습니다. 네,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생일을 위해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로 예수님께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케이크 커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먹고 싶죠? 자르기만 하고 그냥 가져가 버리네. 즐거웠습니까? 네. 우리 렘너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오늘 우리를 즐겁게 했는데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성탄이 뭐냐?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언약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인간에게 저주가 왔을 때에 이 저주를 단번에 즉시로 끝내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즉시로 그냥 사단이 이간식에서 버린 이 저주를 즉시로 내가 해결하겠다 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말씀하신 이후로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이사야 9장, 미가서 5장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신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계속해서 그렇게 예언하다가 마태복음 1장 21절 25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거를 언약 성취라 그럽니다. 언약 성취. 왜 예수님이 오셨냐? 한 분의 생일이 그렇게 중요해서 온 지구촌이 난리냐? 믿든 안 믿든 지구촌 전체가 예수님이 오신 탄생한 이 성탄, 이 12월 25일 전 세계가 난리야 난리. 이상하지 않아요? 한 분의 생일이 온 지구촌이 난리냐? 본 적도 없고 만날 기도 없는데 그렇게 믿든 안 믿든 전 지구촌이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좀 믿든 안 믿든 다 어떤 장사 속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성탄을 오신 것 축하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엄청난 이 소식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뭐 순서 내용을 요즘 뭐 수준들이 워낙 높아서 애지간해갖고는 만족 못해요. 그만큼 이제 글로벌화가 됐는데 여러분이 이 성탄 전야에 와서 여러분이 함께 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모든 저주를 끝내고 이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신 이 날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뭐 예수님께서 뭐 독생자 외아들 하나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의 대값을 치루시고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우리 대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길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면 돼요. 과거에 뭐 어떻게 살았던 지금 어떻게 살던 상관없어요. 육체로 짓는 죄는 막 눈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행동으로 똑같아요. 다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이나 있느니라. 알겠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짓는 그 죄 그거 가지고 생명을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다쳐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매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전부 서론 가지고 서론 인생을 사는 대부분이 다 그래 살고 있어. 대부분이 또 물질적인 거 좀 오면 기분 좋고 누가 좀 알아주면 신나고 안 알아주면 슬프고 좀 손해 보면 억울하고 그래서 막 신앙생활 또 제대로 안 하고 전부 사단 장난에 다 놀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탄의 의미를 확실히 아시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작된 이 성탄인 내가 독신자 보내겠다 하나님의 마음 아는 사람이 진짜 성탄의 의미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이 성탄의 의미를 전달하는 자예요. 이 사실을 이 구원의 길을 오늘 우리 순서 중에 최고 순서가 영접 시간이에요. 영접 찬양 불렸어.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 얻기 때문에 영생 얻기 때문에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 결심하세요. 스타트만 3일 1조 이게 뭐예요?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하자. 성탄 전달자예요. 오늘 우리 이 순수에 다 들어갔어요. 스타트만 제가 오늘까지 온 이 보고서를 보고 쭉 보니까 2000조가 넘었어요. 2000조 그러면 3일 뒤에 줬는데 내가 자세히 봤어요. 그것도 맹단 다 와 자세히 한 사람이 막 몇 군데 들어가서 한 사람이 막 여기 들어가 저기 들어가 똑같이 또 짜놓고 또 짜놓고 또 짜놓고 그 엉터리 많아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보고 웃었어요. 잘한다 잘해. 응?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진실되게 한 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주님이 나에게 교회를 통해서 내 혼자 전도 안 하니까 이제는 3일조라도 구성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웃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라고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하라고 3일조라는 사실을 교회에서 만들었으니 내가 일만큼은 내가 순종해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마음의 생명 구원 이 성탄 전달자 다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 기쁨, 참 감사, 참 풍성,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사람, 부족함이 없어요. 뭐 조금도 갈등 없어요. 시험 낙심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아멘.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성탄에. 성탄 전야에 모두 다 이 감격 속에서 여러분 모두 환경 초월해서 저 내가 또 주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탄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두 다 감사와 기쁨 속에서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모든 저주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역사하심이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너무나 감격 감사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의 이 순서를 맞이해서 모두 다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 오신 이 감격의 이 감사가 성탄의 이 기쁨이 평생 매일 매일 감격 속에 누리며 이 성탄에 전달다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모든 성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